2부에는 영화 밀정, 미리 보는 밀정 그래갖고 그 밀정과 건국절이 또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밀정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그런 것들 오늘 우리 박한용 홍보실장님이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 우리 박국호 부장님 감사드리고요. 그 전에 저희 시타타파 TV 가족분들이 작년에 우리가 176만 416원인가라는 돈을 시민 역사관을 위해서 저희가 모금을 했는데 요번에 저희가 2차 시민 역사관 건립 모금 운동을 요번에 또 한번 할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시민 역사관이 언제 개관되시죠? 네, 내년 아까 우리 국치를 얘기하셨잖아요. 예. 예. 내년 8월 29일 날 국치일 날 개관합니다. 아, 8월 29일 날 의미 있게 시민 역사관을 어디죠? 장소가? 장소는 지금 제대로 좀 보안치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혹시 또 방해 공작이 들어올까봐. 장소 아직 미정. 그러나 사대문 안입니다. 사대문 안에 시민 교통이 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곳입니다. 아, 이거는 아이들의 어떤 관람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박정희 기념관 같이 막 우리 다 누구나 아이들 교육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설 전시는 무료로 할 것입니다. 상설 전시는 입장료 네. 없이. 그렇죠. 입장료 네. 있어야죠. 근데 아마 그런 부분도 아마 입장료란 개념이라기보다, 관람료. 하여튼 뭐 비용이란 것이 뭐 이렇게 어떤 그 제약이 되지 않는 그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개인적으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원해주고 싶은 분들은요, 여기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계속 바뀌거든요, 그게요. 예, 여기 민족문제연구소 여러분들이 한글로 해서 국치일을 아십니까? 여기 딱 있어요. 이걸 누르시면요. 예, 시민역사관 식민지 역사 식민지 역사 박물관 건립기금 무통장 입금 해갖고 여기 계좌번호랑 예금주 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이게 최소 금액이 얼마네요? 네, 기본적으로 금액은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얼마든지요. 우리 연구소가 이 처음에는 친일인명 사전으로 시작했죠. 역사 쿠데타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날 친일인명 사전에 나오면 친일파들이 반성할 줄 알았더니 예.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었어요. 예. 이 속에서 우리가 친일 독재 세력들의 100년간의 역사 쿠데타에 맞아서 우리가 100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예,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죠. 너무 멋있었어요. 그것을 만들 때 저희들이 오히려 뭐냐, 거기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나서고 예. 장기 집권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지어는 이제는 친일파들을 건국의 아버지로 만드는 이 놀라운 역사 쿠데타 앞에서 지금 국정 교과서로서 친일파들을 공국의 아버지로 배워야 되겠고, 그 다음에 박정희 기념관이나, 다음에 역사 박물관을 통해서 성지순례 가고, 동산 참배하는 식으로 하면서 완전히 뒤집어지게 생겼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국정 교과서는 반드시 막고, 예. 막아야 되겠지만, 예. 한편으로, 우리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 또는 시민들이 예. 박정희 기념관 갈 때마다 우리가 앞에서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 국정교과서 없앤다더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뭔가 진실을 남겨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일제 식민지 시대가 얼마나 가혹한 시대였고 예. 친일파들의 자성이 무엇인가를 그대로 저희들이 원자료가 다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유신 독재가 왜 일제 파시즘의 예. 분단 버전인가 하는 그 예. 증거되는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상설 전시하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박정희 기념관도 보시라. 보고 이 식민지 역사 방문도 같이 본 다음에 스스로 시민 스스로 학생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만드는데 저희들이 이미 한 30억 정도는 준비해놨어요. 10억만 만들면 됩니다. 이제 10억만 앞으로 더 하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 8월 29일날 예. 올해 8월 29일날 건국절 재정 추진에 맞으면서 우리 제2의 독립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딱 1년만 독립운동하자. 그래서 8월 29일 국치일로부터 내년 8월 29일 국치일 1년 동안에 독립운동하는데 예. 10억만 모으자는 것입니다. 아베 일본 정권한테 100억 원 먹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역사마저 팔아먹은 정부입니다. 우리는 100억 원 모을 수 없더라도 그 10분 질 되는 10억 원만 우리 시민의 힘으로 모아가지고 예. 독립운동가들이 되찾은 나라가 친일파 독재자에게 빼앗겼다가 그것을 예. 다시 우리가 되찾아오는 날 예. 그것을 내년 8월 29일이 국치일이 아니라 제2의 독립기념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은
액수는 관계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발기인이 있습니다. 예. 예, 발기인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예. 예, 발기인 10만 원 이상 되시면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있습니다만 예, 발기인. 뭐 혜택 자체가 본질은 아닐 것입니다. 예. 내게 되면 있고 그다음에 발기인의 10만 원이 부담스러우신 분은 예. 액수에 구애받지 마시고 예. 예,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5천 원에서 만 원 뭐 이런 작은 돈들이 많이 모이면 오히려 그게 더욱더 소중하니까 예, 우리 시대의 제2의 독립운동 해가지고 다시는 장준하 선생은 망명하실 때 부끄러운 후손이 되지 않기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바로 예. 우리들을 위해서 부끄러운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독립운동했는데 정작 우리가 지금 부끄러운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건국절까지 국정교과서까지 나서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식민지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서 예. 바로 친일의 역사를 심판하고 증거합시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금. 예, 선생님 오늘 보니까요 이게 다시 한번 보면 민족문제연구소 후원 그래갖고 여러분들 저희가 저번같이 모금을 해갖고 전달하는 것도 괜찮아요? 아 그럼요. 그런 것도 괜찮고 예, 개인으로 하실 분은 개인으로 이게 통장에 넣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아니면 또, 예, 또 열성회원들이 또 돈을 모아서 전달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제2의 독립공채다. 알겠습니다. 네, 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민족문제연구소에 들어가셔갖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딴 건 못해도 우리가 독립운동 그 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민족문제연구소 맨 위에 예,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면요.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그 다음이나 네이버에 글을 쓰시면요. 여기 바로 민족문제연구소가 나와요. 예, 요게 민족문제연구소 홈페이지인데 국치를 아십니까? 요거를 클릭을 하시면 바로 시민역사관 후원 쪽으로 연결되니까 여러분들 예, 정기후원, 일시후원, 뭐 해외후원 뭐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좋은 일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2부. 예, 지금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추천 안 누르신 분들 추천 한 번만 좀 늘려주시고요. 이제 밀정, 영화 밀정. 예, 영화 밀정. 이게 아직 개봉했나요? 개봉 박두입니다. 며칠 개봉, 안 남았습니다. 송강호 씨, 공유 씨, 그리고 여자 배우는 한지민 씨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송강호 씨 역할이 뭐예요? 배우 이름은 잘 모르신다고 아까 말씀. 그래도 송강호 씨 정도는 압니다. 송강호 씨가 이 영화에서 배우의 이름 뭐죠? 예, 그래서는 이 황옥경부. 아까 그 사진을 이따가 쓸 거죠? 예, 이야기하면서 불죠. 황옥경부. 예. 아까 황자 구설옥자. 아까 그거구나. 처음에 일본군으로 들어갔다가 의열단에.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 경기도 경찰부 경부. 그러니까 일본 경찰이죠. 예, 일본 조선 총독부 경찰인데. 의열단하고 손을 맞잡고 쉽게 말하자면 이제 의열단에 국내에서 폭탄을 예. 그러니까 의열 어거를 일으키는 데 협조했는데 나중에 또 잡혀가지고는 다시 자기가 일부러 의열단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위장 그래. 침투한 것이다. 아. 이렇게 함으로써 이 바로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 새끼 뭐지? 이거 이중첩자야? 뭐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쪽 이중첩자인지 모르는 예. 거죠. 예. 이게 바로 영화 밀정입니다. 그럼 공유 씨의 역할은 뭐예요? 공유 씨는 그래서 김우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아, 김우진. 저는 공유가 여자 배우인 줄 알았어요. 예, 그거는 공효진이고요. 예. 아, 공효진. 예, 그거는 여자 배우. 공리는? 공리도 왜? 예, 그건 중국인 배우. 아, 중국인가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세상은 공짜가 예. 없더라고요. 예. 이게 다 실존 인물인데. 예. 아까 송광호 씨가 이 예. 한국 경부라면 예. 바로 이제 그 파트너죠. 예. 의열단 쪽에. 예. 사실은 그 의열단의 간부였던 김시현 선생이라고 있습니다. 예, 김시현. 요즘 김시현 선생님이 왜 이렇게 뭐 EJ 팟캐스트에서도 나오고 왜 그런가 했더니 네. 이 영화 밀정 때문에 나오는데 밀정 때문에 나왔죠. 김시현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따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한지민 씨 여자분 거기서 주인공은 어떤 역할이에요? 실제 인물인데. 그분도요? 네, 한계옥이라는 분입니다. 한계옥. 예, 네, 이분은 예. 기생 출신이에요. 아, 기생. 기생 출신인데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예. 가가지고 바로 거기 보면 이 영화에서는 서양 사람이 나와요. 의열단 단원으로. 서양. 예. 예. 근데 정확하게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헝가리. 예. 예, 예. 마지아르.
마자리의 부인으로 위장했는데 실제 이렇게 동거했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예. 바로 이 헝가리인 마자르가 참 그분 이야기도 진짜 드라마로 해볼만해요. 폭탄 제조 전문가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천진 지하에다가 예. 폭탄 제조 공장을 차렸을 때 예. 그 부인 행사를 하는 분인데 아. 예, 나중에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국내에 들어와서 죽는 걸로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럼 뭐부터 오늘 영화 밀양을 배경으로 예. 그 밀양의 아, 밀양이랬는데 밀정에 관련된 역사적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좀 시작할까요? 예, 우선 이 영화를 저도 시사회를 가봤어요. 초대를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앞부분은 제가 못 봤는데 앞부분은 김상옥 선생의 사건이 나와요. 예, 김상옥. 예, 예. 바로 이게 요 시기는 1923년도 1월 달부터 1923년 3월 달까지를 하는 1923년 1, 2, 3월 달의 이야기입니다. 아, 이 영화가 세 달에 일어났던 예, 일을 1923년 예. 1월부터 예. 1923년 3월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예요? 네, 그때. 아. 그럼 이 주역들은 이 속한 조직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의 얘기구나. 아. 그래서 일단 의열단을 아셔야 되겠죠. 이제 예. 의열단을 많이 아시게 됐어요. 예. 전에 뭐냐면 암살 때문에. 네, 예, 그래도 의열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상기시켜주는 차원에서 우리. 예. 한번 좀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우리가 의열단은 일제 강점기에 예. 임시정부와 함께 가장 오랫동안 예. 있었던 조직입니다. 예. 맞수였고. 예. 네. 근데 이 1919년 예. 11월 달에 예. 만주죠. 지금은 예. 동북지방이라는 만주 예. 길림에서 중국인 마을에서 예. 길림에서 이 사람들이 비밀 결사를 조직해요. 아. 19년 11월 9일에서 10일 사이에. 예, 예. 근데 이 단장은, 고문은 예. 김대지, 황상규. 김대지, 황상규. 예, 고문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단원한, 이 창립단원이 13명. 13명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 의열단? 여기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약상 김원봉. 하, 김원봉 예. 선생님. 그 다음에, 윤세주, 훗날 의열단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이론가이고 약상 김원봉 선생이 만들었던 민족혁명당의 최고 이론가이고 1942년대 태양산에서 전사하는 불굴의 항일 전사 윤세주. 아, 우리 이런 분들도 참 기억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다음에 민족주의자로서 의열단에서 대구 지역 출신자인 이종암 의열단 부단장이었죠. 이종암 선생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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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기에 뭐냐면 13명이 맞는데 이 단장을 예. 약상 김원봉이 맞습니다. 아, 불과 나이가 20세 때. 20살 때 의열단 단장이었어요, 예. 김원봉 선생님이. 예. 예, 그런데 그때는 단장이라 부르지 않고 의백. 의백. 우리 쉽게 말, 우리 양산박의 우두머리 이런 것처럼 어른 사람들을 이끄는 마지, 으뜸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도 단장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예리한 지적이에요. 네, 그 왜 네. 옛날에는 아무래도 좀 나이 많은 그렇죠. 사람들이 대접받고 네. 그럴 텐데. 나이 어린 김원봉이가 이렇게 김원봉 선생님이 의열단 단장이 될 수 있던 배경은 뭐죠? 예, 잠깐 해서 유육사도 의열단원이 아니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열단원에서 공작하다가 체포돼서 북경에서 북경 헌병대에서 고문 옥사하시는 겁니다. 아. 예.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 19년 4월 달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4월 11일 날. 예, 예. 만들어지고 나서 근데 이 임시정부의 노선이 크게 보면 이제 외교 노선이 중심이 됐어요. 그러나 무장 노선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안에서 분파 사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10대 3.1운동을 통하면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망명해 왔어요. 아주 혈기왕성한데 예. 뭐 3, 40대들이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 정파 투쟁들 예, 예, 이런 것들 예. 보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아. 왜? 피를 보고 온 청년들 아니에요. 그렇죠. 한 시박이 바로 예. 국내 들어와서 싸우고 싶은데. 예, 예. 그러니까 아 무슨 복상 안 하겠다. 우리 직접 투쟁하겠다. 그래서 뭐냐면. 의기 투합을 합니다. 아. 여기에 이제 바로 김대지라든지 황상규 같은 이제 지도자급 어른들이 황상규 같으면 약상 김원봉의 고모부예요. 아 고모부예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고문이 돼가지고 하는데 고문이 되고 이 20대 청년들을 모아서 조직한 거예요. 아 일부러 젊은 애들만 있어야지 네. 의기 투합해라. 그 이유는 뭐냐 이 노선 자체가 직접적인 폭력 의열 투쟁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살 뭐. 폭파 노인들이 가서 할 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일부러 네. 젊은 네, 그렇죠. 위주로. 네. 그래서 뭐냐면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들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3.1운동 겪어봤더니, 예. 뭐 외교, 뭐 이승만의 외교론, 예. 외교를 해서 남의 나라에 구걸하자. 말도 안 된다. 그 다음에 실력 양성, 학교도 세우고, 신문도 만들고, 뭐 경제적, 문화적 실력 양성하자. 그게 가능하긴 하냐. 일제
침략 아래서 불가능하다. 그다음에 독립전쟁하자고 군대도 지금 세울 땅 돈도 없고 땅도 없지 않느냐. 이렇다면 각 개인이 각자 뭐냐면 예.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열단이 한 것은 바로 조선 독립의 수단은 뭐냐. 암살과 파괴로부터 시작하겠다. 개인적 희생을 통해서 한 명을 죽여서 만인을 살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때 뭐냐. 한마디로 내 목숨 아깝지 않고 젊은 혈기로 던질 수 있는 게 좀 젊은 분들이 위주로 됐겠네요.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의열단 이름 또 재밌는 게 천하의 정의의 일을 맹렬히 실행하기로 함. 정의의 일을 맹렬하게 한 데서 정의의 의자 따고 맹렬할 열자에서 의열단이에요. 정의의 의 맹렬할 열자를 따고 그 의열단이 된 거구나.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걸 한번 읽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의열단이 왜 하필이면 폭력 암살에 대해서 했는가? 요 색칠한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서. 네, 여기만요. 예예. 예. 알겠습니다. 요건 한번 나 눈을 감고 한번 들어보시면. 네, 눈을 감고 한번 의열단에 대해서 제가 한번. 19살에서 20대 초창기의 이 청년들이 왜 목숨을 바치면서 암살과 파괴를 통해서 독립을 하려고 했는가는 이야기입니다.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동포가 광복 운동을 시작한 이래 임시정부를 조직하고 혹은 군대를 조직하고. 혹은 공산당과 제휴하고 혹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는 등 여러 가지 실책을 강구하여 보았으나 무슨 얻은 바가 있었는가. 우리 단원이 노리는 곳은 동경, 경성의 두 개의 소로서 그러니까 도쿄와 서울이죠. 네, 도쿄와 서울의 두 개의 소로서 우선 조선 총독부를 죽이기를 대대로 5, 6명에 미치게 되면 반드시 그 후계자가 되려는 자가 없게 될 것이고 동경 시민을 놀라게 함이 매년 2회에 달하면 한국 독립 문제는 반드시 그들 사이에서 재창되어 결국은 일본 국민 스스로가 한국 통치를 포기하게 될 것이면 명확관화한 일이다고 한 것만 보아도 민족적 지산 과제인 독립의 쟁취를 위해서는 오직 직접적 투쟁 방법인 암살과 파괴를 이제 채택한다. 예, 쉽게 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지금 군대도 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군대를 양성할 돈이나 기지도 없는데 그때 외교가 좀 되지도 않으니까 우리 스스로 각인이 결사해서 두 군대를 치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식민지의 심장부는 조선 총독부가 있는 그렇죠. 서울 그때는 갱성 일본식 발음은 게이죠. 그다음 일본 이른바 천황이 있다는 예. 일왕이 있는 도쿄 이 두 군데를 집중 타격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선 총독 이하 총독부 고관들 또는 이제 여러 침략의 원흉들 그 나가서 일왕 예. 이들을 오는데 조선 총독이 올 때마다 쏴 죽이면 한 대여섯 명 죽이면 그러니까 놀래갖고 자기들 죽을까봐 안 오겠다는 거지. 놈들이 감히 강크게 오겠느냐. 아. 도쿄 천황이 산다고 하는 곳에다 폭탄 두 번 던져버리면 일본에서 쉽게 말해 미국에서 본토가 IS가 터뜨리면 미국이 굉장히 여론이 나빠진다 이런 그렇죠. 얘기죠. 다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데 아까 보니까 또 IS나 이슬람 분열주의자 같은 맥락이냐 이렇게 하는데 큰일 날 소리죠. 네, 예. 큰일 날 소리죠. 야심해서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냥 농담으로 하신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의열단에 그 우리가 한국에 있어서 일제 강점기에 이 의열 투쟁을 굳이 테러리즘이라 하지 않는 것은 테러리즘 자체가 사실 무조건 비난받을 일은 없어요. 예. 그 나중에 그 김산의 아리랑이란 책에 보면 예. 그 테러리즘에 대한 아주 좋은 글이 나옵니다. 예, 예. 한국에는 극동에서 가장 무시무시한 테러리스트다. 근데 이때 테러리즘은 전혀 지금 IS하고 다른 맥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무차별,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테러리즘 하게 되면 어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차별인 살상적인 의미가 더 강하죠. 그렇죠. 뭐 독가스를 푼다든지 예. 아니면 기차에다가 폭탄을 설치한다든지. 그렇죠. 불특정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테러라는 것은요. 예. 불특정 다수의 어떤 희생이 따르는 게 테러의 어떤 특징이고요. 의열단에서 했던 거는 분명한 조선 총독부의 어떤 그 총독부의 어떤 최고 대빵. 예, 예. 뭐 이런 목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열단과 IS 뭐 이런 거를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1922년도에 예. 상해 황포탄에서 예. 일본 육군 대장 예. 다나카 기이치 별 4개입니다. 예. 대단히 높죠. 예. 그러니까 상해로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예. 이때 의열단이 예. 이 다나카 기이치를 예. 예, 암살하려고 해요. 예. 그래서 뭐냐면 3명이 났어요. 제1선은 백발백중 명사수 오성윤.
또 오성윤이라는 분이 네, 있어요? 네. 네, 제 2선은, 그, 누구죠? 그, 아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1선, 2선, 3선 이렇게 정하는 것은. 예, 네, 김익상. 실패할 경우에. 예, 네, 예. 네. 아. 김익상이라는 분은 바로 1년 전에, 21년대 조선 총독부에 폭탄을 터뜨렸던 분이에요.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간 분이에요. 병사수예요. 그러니까 제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이종암. 이종암. 그래서 세 명이 기다립니다. 이분이 의열단 부단장. 예예. 예. 예. 근데 그것도 뭐 그 조직 내부는 좀 복잡하긴 한데. 네. 자, 이 세 사람이 1선, 2선, 3선 맡았어요. 예예. 근데 제 1선에서 단아까 배에서 내릴 때. 네. 예. 오승이 나서 총을 쐈어요. 예. 근데 하필이면 영국 여자가 앞을 지나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영국 부인이 총을 맞아 죽었어요. 아, 그 다나카 일본 대장을 쏘았는데 영국 여자 갑자기 지나고 가는 바람에 영국 여자 맞고 죽었다. 그렇죠. 그다음에 다나카가 다시 이제 차에 올라탈 때 네. 제 2선에 있던 김익상이 또 총을 쐈어요. 네. 맞긴 맞았는데 모자를 뚫고 지나가 버렸어. 아, 여기 띵. 네. 참 명도 긴 놈이네. 네. 네. 그 차도 도망갈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급하니까 맞아 이종암 네. 의사가 폭탈 때인데 차 뒤에 맞고 그냥 불발이 됐어요. 명긴 놈이네. 그리고 났을 때 뭐냐면 나중에 영국 부인에 대해서 이럴 때 공식 사과합니다. 지면을 빌었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차별 살상과 다르게. 그래서 의열단은 그 정확하게 뭐냐 암살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암살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잘못된 희생이 따랐을 경우에는 공식적인 사과를 했다. 그렇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요 일곱 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이 영화에서도 바로 나오는 그러니까 1, 2, 3, 4, 5, 6, 7번까지만. 예. 이게 어떤 암살 대상으로서는 알겠습니다. 예. 예, 의열단의 암살 대상으로서 1. 조선 총독 이하 고관 2. 군부 순회 3. 대만 총독 이건 대만 총독은 왜 들어가죠? 역시 일본이 그 대만을 식민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도 총독을 죽여야죠. 식민지 민족해방운동의 일부니까 약소민족해방과 연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국한됐던 게 아니라. 예, 실제 그래서 대만에 가서 또 어거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분이. 의열단은 아닌 분이지만. 예. 네 번째 매국노. 그다음에 다섯 번째 친일파 거두, 여섯 번째 적탐 일명 밀정, 일곱 번째 반민족적 토호 열신. 반민족 토호 열신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 지역의 토착. 토착 세력들, 유지들 예. 뭐 이런. 지주 잠대. 예, 그냥 지주가 아니라 악질. 악질들. 그러니까 민족 반역자. 자 여기에 보면 무차별한 대상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표적이 있네. 예. 근데 폭파 대상도 있어요. 폭파 대상. 폭파 대상도 이게 있습니다. 이건 어떤 유인 암살 대상이고. 예. 유인 암살 대상은 딱 일곱 가지. 한마디로 이번에는 파괴 대상. 예. 그렇죠. 파괴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어떤 건물을. 어떤 건물을 의열단이 목표로 삼았나. 첫 번째 조선 총독부. 두 번째 동양 척식 주식회사. 세 번째 매일신보사. 매일신보사는 조선 총독부 기관지예요. 요즘 예. 모르겠습니다만 비교하면 안 되겠죠? 요즘은 조동 M 정도로 여러분들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예, 네 번째 각 경찰서. 다섯 번째 기타 외적 중요기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들이에요. 아, 그 다음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관계 기관들. 네, 그래서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 및 그 기관 관련된 시설들을 파괴의 목표로 삼았다고 합니다. 여기 뭐 기차가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들을 것은 자꾸만 이 의열투쟁을 테러리즘으로 뉴라이트들이 전에 한번 몰아간 적 있죠. 네. 김구 선생을. 네. 뭐 항일 테러 때 종사했을 때 은근하게 격하게 해서 어도저로 쓴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테러리즘이 갖는 무차별성으로 좀 곡해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예. 또 IS 같은 이미지가 많이 떠오르기 때문에 예. 또는 9.11 테러 같이 연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열투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했으면 좋겠다 예,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아까 23년에 이제 아까 1월부터 3월까지라고 그랬죠. 예, 3개월 동안에 벌어졌던. 예. 그럼 이 영화의 스토리를 제가 다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아니죠. 그건 뭐라고 그러죠? 미리. 어? 스포일러.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저 시사해 보고 온 사람이. 그러니까 자, 그럼 선생님이 해주시면요. 오히려 더 궁금해서 영화를 더 볼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딴 사람이 스포를 하면 그냥 영화 내용만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말씀해 주시면 영화의 그 배경을 설명해 주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저는 이 영화를 예. 더 재미있고 더 의미있게 예. 보시라고 하는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 거겠죠. 예. 그러면 일단 이 세 가지 사건만 먼저 이해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들어가 보면 영화가 시작할 때부터 액션이 좀 되고 그런가 봐요. 앞에 제가 20분 정도 못 봤어요. 예. 근데 보니까 김상옥 어거라고 그래요. 김상옥 어거. 김상옥 어거. 예, 예. 이렇게 됩니다. 저거 이야기는 이런 식인데, 의열단에
만들어지고 나서 이 당연히 뭐냐면 암살 폭탄이에요. 예. 파괴니까 제일 편한 게 총하고 폭탄이죠. 총 폭탄. 예. 그래서 예. 이제 뭐냐 근데 총이야 이제 다 이 을단 출신들 을단 초기 멤버들이 예. 상당수가 신흥 무관학교 출신이에요. 아, 그래서 아까 명사수라는 소리가 나왔구나. 네. 아, 신흥 무관학교. 그렇게 이미 그래서 기본적인 사격술은 배웠고, 그다음에 부분적인 폭탄 제조법도 배웠어요. 예를 들면 약산 김원봉 같으면 그 신흥 무관학교 학생 때 중국인 교관한테 그 주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폭탄 배웠어요. 근데 그걸로 부족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시정부 산하에도 별동대가 있어. 아. 구국 모험단이라고. 구국 모험단. 네, 이름 자체가 벌써 모험이 넘치죠. 구국 모험단. 임시정부 외곽에 있는 특수 조직이에요. 그 행동 조직이라 그러죠. 네. 거기에 김성근이라는 분이 폭탄 제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뭐 이런 분들을 데려와가지고 폭탄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아, 기술을 배웠던 거예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냐면 예, 자 지금 요 시기는 바로 23년 전이에요. 요 시기에 폭탄 제조할 때는 네. 초기 제1차 폭탄 기술을 배운 시기야. 그 나중에 단계는 이 영하 단계가 되면 이 밀정 단계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폭탄을 만드는 단계와 결합되는 투쟁이에요. 예. 자, 여기서 폭탄 기술을 이제 익혔잖아요. 예. 그래서 폭탄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열단에서? 예. 예. 물론 이제 기술자를 통해서 예, 만들었죠. 많이 만들었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19년 12월 달에 만들어졌으니까 20년에 바로 이제 투쟁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뭐냐면 그럼 타도 대상의 조선총독부라든지 예. 일제 식민지 통치 기관이니까 국내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국내 잔여 비중이 총을 하나씩 들고 오는 것은 몰라도 폭탄을 들고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그지. 그래서 1920년 3월 달에 예. 먼저 1차로 폭탄을 반입해요. 그때 23할 때 어디로 가냐? 밀양과 경상, 밀양의 그 본거지예요. 네. 의열단 13명 중에서 절반 이상이 밀양 출신이에요. 아, 본거지가 밀양. 예.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 말은 네트워크가 많은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연고지가 많고. 예. 그래서 밀양과 진영 쪽에 뭐냐면 폭탄하고 이걸 가져오다가 예. 체포가 됩니다. 그래서 1차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대규모로 대량으로 폭탄들 가져 들어오더라고. 그 일본은 순사나 이런 놈들한테 정보가 새갖고 그렇죠. 예. 뭐 이런 그러면 갖고 올라든 사람들이 다 죽었겠네요. 예, 밀양의 김병아라는 분한테 보내는데 그 경기도 경찰부 요즘 치면 그 당시에 서울시가 따로 없고 경기도에 포함돼 있으니까 예.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폭탄 세 개도 압수되고 18명 중에 12명이 체포돼요. 18명 중에 이때 뭐냐면 체포를 해서 넘어간 분이 김시현 씨예요. 아, 그래서 그 김시현 그래서 2차 폭탄 안에 또 들어오는 거예요. 아, 김시현 씨가 그 나중에 이분이 활약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52년까지. 오. 1952년까지. 52년까지요? 예. 와. 그러니까 김시현이라는 분은 바로 그 밀정에 나오는데 예. 이미 그 전에 예. 21년대에 한번 폭탄을 가지고 국내로 반입하려다가 실패했는데 극적으로 탈출했던 분이다. 예. 이렇게 돼서 예. 갔던 분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를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다음에 김원봉을 만난 게, 만난 장면부터가 영화가 이제, 바로 이제, 김우진으로서 분장해서 나오는 이야기죠. 야, 근데 그 다음에 딱 이렇게 해서 폭탄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떻게, 다시 재차, 20년 9월 달에, 예. 본보기를 보여야 되겠어서, 부산 경찰서를 폭파해, 경찰서를 폭파 사건이라 합니다. 아, 이때 그것도 의열단이 한 거예요? 이때는 아, 의열단이 만들어지기 전 아닌가요? 아니죠. 19년 11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19년 11월에 만들어져갖고, 폭탄을 많이 제조한 게 12월이었고. 예, 그래서 20년 3월 달에 1차 반입하다 실패하고. 실패하고, 9월에 이제 예, 다시.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밀양 옆이 부산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부산 경찰서. 아, 그 본거지가 밀양이었고, 가까운 부산 경찰서의 예. 어떤. 왜냐면 이 밀양 사건할 때 부산 경찰서가 관계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아, 그 밀양이 처음에 폭탄 들어올 때 부산 경찰서가 예. 관련돼갖고 12명을 다 잡아가고 뭐 이런. 경기도 경찰부도 기본이 됐지만. 아. 경찰, 부산 경찰서가. 크잖아요. 그래서 타겟이 1차 타겟이 부산 경찰서가 되는 거구나. 네, 보복이죠 일종의. 아, 한마디로. 동지를 잡아간 것에 대한 그래, 보복. 예. 아. 자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박재혁이란 분한테 연락을 해요. 근데 이 박재혁이란 분이 뭐냐면 싱가포르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을 따라서 탁 뭐냐면 임무를 뜬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사업하다 말고 예. 바로 싱가포르에서 상해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뭐냐 부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싱가포르에서 상해로 갔다가 다시 예, 부산으로. 예. 예. 왜냐하면 의열단의 공략 중에 하나가 언제 어느 때라도 조직의 명령이 떨어지면 바로 활동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싱가포르에서 사업하다가 딱 접고
딱 쉽게 말해 지령이 오니까 바로 국내 잠입을 예. 했네요. 예. 그렇게 해서 부산에 가서 중국인 예. 고서점상으로 예. 위장을 해가지고 아 중국인 고서점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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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그냥 부산 경찰서장 하시모도를 찾아간 거예요. 이 예. 하시모도가 옛날 책에 관심이 많았거든. 아 고서에 관심이 예. 많았던 부산 경찰서 하시모도를 찾아가서 그래서 책을 쫙 보여주니까 책을 볼 거예요. 그 사이에 예. 일단 전단을 보이면서 예. 까는 아, 나 의열단이다 딱 보여주면서 이걸 예. 터뜨려버려요? 예, 그래서 그 하시모도 죽어버려요. 그 이분도 죽어요? 부상을 당했죠. 왜냐면 어차피 폭탄 터져 파편이잖아요. 그래서 중상 입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잡혔겠죠. 네. 잡히자마자 이분은 단식합니다. 잡히자마자 단식을 했다고? 예. 다, 해서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아, 스스로가? 굶어 죽어버려요? 예, 예.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복수를 해야 돼. 어디서 밀양 진영 사건이 이제 1차 폭탄 반입 사건이 20년 3월 달에. 예. 그래서 부산 1차 갔죠. 예. 다시 2차가 밀양이야. 그래서 2차 갔을 때가 뭐냐. 최수봉이라는 분이 가릅니다. 최수봉. 예. 이 사람은 밀양 출신이야. 고향으로 가는 거야. 누가 어디를 폭파하려고요? 여기. 밀양 경찰서지, 역시. 이거, 요번엔 아까는 부산, 부산 경찰서. 밀양. 예. 제대로 이제 본거지를. 예. 그래서 최수봉 선생이 가가지고 폭탄 두 개를 던졌는데 하나는 불 터지지 않고 하나는 터졌어요. 그러나 예.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자, 지금 잘 안 죽고 있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는 딱 뭐냐면 이 칼로 단도로 자결을 합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다. 죽는 거를?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그 뜻을 이루지 못해 붙잡혀가지고 자살하려다가 예. 그래서 그냥 사형 선고로 죽었는데 나이가 21살로 죽습니다. 아, 21살에? 네. 참. 자 그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총 21년도 9월 달에 예. 지금까지 20년이잖아요. 예. 21년도 9월 달에 드디어 조선 총독부로 가는 거예요. 21년 9월 달에. 아까 김익상이란 분이. 김익상. 그래서 전기 수리공으로 위장해가지고 와서 들어가가지고 폭탄 두 개 터뜨리고 나와요. 야, 전기 거기 뭐 예. 고장났다 그러면 안에 예. 그 조선 총독부로 가갖고. 예, 그래서 뭐냐, 비석가하고 핵핵가 두 군데 다 던졌는데, 비석가는 불, 폭탄이 안 터져고, 핵핵가는 터졌는데, 쉽게 말하면, 그 건물 일부가 파괴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지금 있는 조선총독부가 아니고, 남산에 있는, 지금 있는 조선총독부는 20년대 중후반기에 만들어졌으니까, 예, 예. 남산에 외성들한테 있던 조선총독부 건물의 일부를 폭파시킨 거예요. 충격이죠. 그래서 누구를 죽였다고, 어떤 누가 죽었냐 몇 명이 죽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폭탄의 위력이 약했어. 정말 그 우리가 보면 상징적인 거였네요. 지금 제가 가서 청와대를 무장 공비 와가지고 청와대 일부를 파괴했다. 일부가 날라갔다 이건 굉장히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에요. 그 조선총독부에 네, 물론 좋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예. 이건 조선총독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볼 때. 그렇죠. 이렇게 하고 김익상은 유의 탈출해서 중국에 갔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갔다가 이번에 그 다음에 아까 말했는데 다나카 기이치 암살 사건에 간 거예요. 김익상 선생이. 22년 3월 달에. 21년 9월 달에 일으키고 22년 3월 달에 다나카 암살하려다 실패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까 오성윤 그 다음에 김익상 두 사람 체포가 돼요. 아, 그때 오성윤인 선생님이 일선. 일선에서 영국인을 모르고 예. 잘못 쏘았고 이선에서는 모르고 잘못 쓴 게 아니라 영국이 지나가고 지나가다가 맞아갖고 오성윤은 명사수예요. 예, 실패했고 예. 두 번째 분이 누구였죠? 김익상. 김익상 바로 조선총독부 건물 지금 폭파하신 분이에요. 예, 다시 김익상 선생님은 이선에 있다가 왜 실패했다고 그랬죠? 모자를 맞췄죠. 아 모자 뚫고 나갔다 그랬고 예. 명사수인데 예. 세 번째 분은 삼선이 이종암인데 이종암인데 폭탄을 던졌는데 불발 뒤에 맞고 뛰어나갔고 불발이었고 예, 예. 예. 불발탄이 됐어 아예. 예. 지금 잠깐 불발탄 얘기를 제가 많이 하죠. 예. 이게 또 이제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밀재나 영화하고도 관계되고 프랑 말 헝가리 거의 서양인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아, 이 폭탄이야 불불발탄이 안 나게 예. 그 말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나오겠네요. 예. 이러다가 김익상 오성윤 체포가 돼요. 체포가 됐는데 오성윤을 탈출합니다. 그 김익상은 체포가 돼가지고 들어와요. 예. 들어와가지고 나카사키로 끌려갑니다. 나카사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 김익상이가 바로 조선 총독부 건물을 폭파했다는 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제 누가 폭파인지 몰랐다가 아... 안 잡혔으니까. 예. 뭐 자백을 예. 한 건가요? 뭐 고문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했을 거예요. 왜냐 의회단에 모든 거 했을 거예요. 근데 뭐 이거 뭐 감출 이유가 없지 이제 이제는 이미 체포된 상황에서. 근데 제가 지금 이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예. 있는데 이분들 거의 목숨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그렇죠. 위해서 내놓고 했던 분들이네. 네. 근데 중요한 게 김익상이라고 이제 비극적인 게 예. 이게 처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어. 아. 그다음에 무기가 됐어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폭파했다는 이유로. 예, 그렇죠. 사형 선고. 하고 그다음 암살 무기. 이제 미수도 있죠. 예, 그다음에 무기 징역. 그다음 20년으로 갔어요. 어, 20년형. 네, 그러다가 예. 추락했단 말이에요. 어, 20년으로 살고. 아, 지금 이제 감형이 좀 중간에 됐죠. 중간에 예. 예. 했는데 일본 형사가 찾아와요 집으로.
그래서 대구 나가서 그대로부터 행방불명이야. 아, 결국 우리 친일파 순사 이런 놈들한테. 아니, 일본 형사, 일본인 형사. 일본 형사가 찾아왔어요, 추록하니까. 그 아마도 데리고 나서 죽여버린 거죠. 용서할 수 없다죠. 자, 이러고 난 것이 바로 밀정 이전 단계, 영화 밀정 이전 단계의 의열단 투쟁이에요. 아, 지금 말씀 여태까지 해주신 거는 영화 밀정의 그 네. 영화에서 나오지 않은 그 전 시대적 배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린 네. 거예요. 가끔가다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 바로 김시현, 바로 김우진으로 나오는 김시현은 바로 이때 1차 최초로 폭탄 반입 발려다 실패하고 체포되지 않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은요, 예. 영화를 봐도 잘 몰라, 그냥 모르고 그렇죠. 볼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고 보면 네. 정말 영화가 이해도가 더욱더 높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바로 밀정의 이야기 직전이다. 선생님, 요거 시청자들한테 한번 의열단이 아까 13명이라는데 이 사진 한번 보여주는 게 필요하죠. 이따가 보여줄까요? 아니, 지금 보여주죠, 뭐. 요거. 여러분들, 의열단이 13명이었는데. 시작이 그랬단 얘기예요. 네, 시작이 13명이었는데 이분들이었어요. 사진 한번. 선생님, 이게 혹시 아는 얼굴이 있습니까, 선생님이? 막 그렇게 하면 저도 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왜냐면 사람들이. 아. 다 예. 멋쟁이였네요, 근데. 저는 의열단이라 그래갖고 그냥. 어떤 그 농군복 입고 이런 전투적인 줄 알았는데 저 시대의 롱코트 캐시미어를 아, 장미축구 사진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입었다는 거는 굉장한 어떤 그 이제 추운 지역이었죠. 이 의열단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증언에 따르자면 예. 아침에 폈다 저녁에 지는 노래예요. 언제 어떻게 그 지령이 오면 바로 나가서 싸우다 죽어야 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항상 뭐냐면 매일매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오늘만 살자였네요. 늘 보니까 근데 그 방탕하게 살자가 아니고 오늘이 마지막이다 늘 그 마지막 하루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상해에 있을 때면 딱 이렇게 머리를 짓대 사람 가리마를 딱 떠서 아, 기름을 멋있게. 칠하고 네. 깔끔한 양복 입고 그다음에 독서를 즐기거나 또는 카페에서 이제 차도 한잔 마시고 그랬대요. 그때 뭐냐면 이 상해에 있는 아가씨들이 네. 이 의열단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사모했다 연모했다 해요. 젊고 엘리트 같고 뭐 잘생기고 다들 그렇게. 그렇죠. 이분들이 상당히 뭐냐면 이제 매너가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깔끔했답니다. 하고도 항상 정장 차림에 양복 입고 다니고 그다음에 예. 아가씨들 친절하고. 그러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면 그 다음날 신문 보면 이제 어그가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좀 모함 얘기입니다만 이 아가씨들이 그런 사람들과 한번 자고 싶어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꺼이. 하여튼, 기꺼이. 예. 뭐, 영화 아나키스도 아마 그런 장면 비슷한 게 나오는지 예, 모르겠는데 예, 하여튼. 예. 하여튼 이렇게 됩니다. 이건 창립 당시 사진 같지는 않아요. 이거요? 아, 근데 초기 단계 사진인 거 맞습니다. 예. 하여튼 의열단인데 이런 분들이다. 예. 사진 몇 개 더 있습니다만은. 예. 예. 자.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밀정 시대로 예. 들어갔고, 1923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에 예. 일어났던 영화 밀정의 시대적 배경과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때 시작에서는 뭐냐면, 영화에서 김장옥이라고 나온다는데. 김장옥이요? 예, 저, 그 분을 내가 못 봤어요. 늦게 들어가는 바람에. 예, 왜 늦었어요? 말하기 싫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굳이 안 물어보겠습니다. 예. 예. 바로 이제 김상옥 이란 분이 네. 의단원이죠. 예. 바로 종로 남산 후암동에서부터 예. 왕십리를 거쳐서 예. 그 다음에 뭐냐면 이 그 금호동 지금의 금호동까지 가서 일본인 경찰 400명과 총 싸움하면서 나중에 자결하는 이야기가 시작된답니다. 1대 400을 맞짱을 떴던 거예요? 어떤 기록에 1대 1000이라고 하는데. 1대 1000이요? 예예. 예. 예.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아까 말했지만 이 이 아까 종로 경찰서 사건이 있었어요. 예, 예. 뭐냐면 23년 1월 달에 예. 23년 1월 달에 종로 경찰서 지금 종로 경찰서가 아니에요. 예. 이제 YMCA 있죠. 네. YMCA 근처에 종로 경찰서가 있었어요. 예. 종광역 근처 쉽게 말하면. 예, 예, 예. 그게 원래 종로 경찰서 자리예요. 아, 이쪽이. 네. 그러니까 김도환하고 빨리 불러야지. 예. 예. 지금 종로 경찰서 자리가 전혀 다릅니다. 예. 종광역 근처에. 예. 지금 이제 장안 빌딩 자리예요. 예. 장안 빌딩 예, 자리예요. 예, 예, 예. 여기에서도 종로 경찰서에 폭탄이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요. 1월 달에? 예. 1월 12일 날 밤에. 밤에 8시에. 잘 아시죠? 종로 경찰서는 우리 연구소에도 종로 경찰서 앨범이 있는데. 예, 어떻게 보면 이 조선의 심장. 예, 그렇죠. 예. 이때 있어서 뭐냐면 쉽게 가장 공안 경찰이죠. 예, 요즘 예, 가장 악랄한 게 예, 바로 종로 경찰서예요. 예, 거기엔 예. 또 별명이 염라 대왕이라고 예. 부르는 놈이 있었어요. 예. 미와 경부. 어. 네, 김도환 야인시대인가 뭐 영화 보면 코시면 돼서 김덕광 하고 부른 아,
악질. 아, 걔가 미화 경부예요. 미화, 고등계 주임이에요. 고등계 주임 미화 경부. 바로 그가 있는 곳이에요. 아. 여기에 폭탄이 터진 거예요. 근데 영화에서는 이걸 가지고 김상욱 어거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좀 과장된 거고. 예. 이게 터지게 뒤집어졌겠죠. 예. 그러니까 종로 경찰서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모든 경찰들이 그렇죠. 조선 총독부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잡으라고 했어요. 예. 잡으라고 쫙 해서 뭐냐면 죽는 순간에 뭐냐면 첩보에 걸린 사람이 예. 김상욱 의사예요. 아... 김상욱 의사, 원래 이 종로 경찰서는 훗날 밝혀지는데 예. 김상환이란 분이에요. 일명 또는 김응환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한 어근데 정작 이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뒤지다 보니까 김상욱이 국내에 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김상욱 선생님이 사실상 일본 종로경찰을 폭파한 건 아니고 딴 사람이 했던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근데 이걸로 수사하는데 역시 보면 그 당시에 조선인 순사죠. 예. 조용수란 놈이 있었어요. 조용수. 이 놈이 밀고 가지고 김상욱이라는 의열단원이 들어와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아, 김상욱이라는 애가 의열단 네. 소속이다. 네, 김상욱은 백발백중 명사수예요. 하고 힘이 장사고. 아. 그다음에 뭐그 오랫동안 나이도 많은 분이에요. 1890년생이니까 약상 김원봉보다 많은데. 예. 이분이 뭐냐면 3.1운동 때 어린 나이 3.1운동 때 20대죠. 예. 밤에 몰래 태극기 만들어서 북한에도 깃발 꽂은 분이에요. 어디요? 북한산에다. 북한산에다가 태극기 꽂았던 사람이에요. 기계가 넘치죠. 야. 그, 이 밀고 해서 예. 뭐냐면 자기가 매지의 집에 있었는데 그 후암동 쪽에 예. 그걸 찔러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우메다 경부라고 했어. 우메다 경부가 지휘하면서 20여 명의 일본 경찰이 포위한 거예요. 근데 워낙 명사수거든요. 예. 육혈포 명사수. 예. 그래가지고 뭐냐면 총격자 버립니다. 그래서 다무라라는 종로 경찰서 형사부장을 죽여버려요. 오. 하고 그다음에 이마세 경부라든지 우메다 동대문서 경부가 부상을 입힙니다. 대단하죠. 예. 포위된 데서 싸워가지고 한 명의 경부를 죽이고 두 명의 경부 등을 부상 입히면서 탈출합니다. 탈출을 해요? 네, 탈출합니다. 와. 그래서 맨발로 집을 넘어가요. 날라다녔네. 예, 지붕을 넘어가서 예. 그래서 남산을 맨발로 넘어갑니다. 예. 대단히 대단한데 동상 걸려요. 그래서. 그래요? 예, 대단한데 겨울이었네. 1월 예, 달이었으니까. 그렇지. 얼마나 죽겠어요. 예. 맨발로 남산을 넘어가 당연히. 예, 그래서 왕심대로 빠져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금호동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의 금호동까지. 예. 거기에서 안장사라는 절을 가요. 절에 가서 승복으로 갈아입고. 아. 그다음에 뭐냐면 효조동에. 예. 이 해수란 여성집이 있어요. 예. 앞에 제 앞으로 안 봐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 이분은 이제 옛날 교회 다니던 알던 분이에요. 그 집에 가서 뭐냐면 그에게 은신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시 뭐냐면 이렇게 은신했는데 다시 이게 추적해 온 거예요. 아, 일본 그 예. 동상을 이제 이해수가 아까 봤더니 이해수 씨의 동생이 예. 간호원인데 이제 약도 가져서 하는데 이렇게 뭐가 첩보가 셨는지 해서 포위가 됐어요. 그래서 400명이 옵니다. 김상욱 씨 한 명, 김상욱 선생님 살 하나 잡으려고 400명이 예. 효자동으로 1세대는 1000명이라고도 하는데. 야. 대단한 거죠. 그래 갖고 아까 400대 1이냐 1000대 1이냐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 예. 총을 쏘는데 3시간 반 동안 싸우는 거예요. 총 안에 그렇게 있어요? 근데 막 걔들도 못 들어오죠.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총을 쏘다가 이제 뭐냐면 총알이 두 개인가 남아요. 그렇게 하자 자결한 겁니다. 이때도 뭐냐면 서대문 경찰서 구리다 경부를 살해하고 그럼 포위된 사람이 군대 싸우는데 엄청난 또 포위돼 갖고 또 구리다 예. 경부를 죽여요. 구리다. 예. 구리니까 이렇게 해서 예. 최후의 일발로 자결합니다. 자결을 해요. 결국은 예. 일본 놈들에게 예. 손에 안 죽고. 34살이에요. 34살.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식구들이 시신 수매가 총에 11발이 박혀 있었답니다. 김상훈이 몸에 예. 11발이. 네. 자, 이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터지는 것이 이 밀정에서 이제 앞부분을 장식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김상욱 선생님이 돌아가시는 게 큰 종로경찰서에 폭탄이 터지고 예. 이게 밀정의 첫 장, 큰 앞부분의 내용이에요. 예, 예. 아. 제가 그분을 못 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어떻게 이게 안 보셨는데 어떻게 하세요? 그 스토리에서 나오니까 그래서. 아, 스토리에서 나오면서 그냥 역사적으로만 예. 지금. 네, 근데 그래서 김장옥으로 나와요. 근데 제가 봤던 것은 실제로는 이 종로경찰서 폭발은 다른 분이었지만 이 부분이 엉뚱한 대로 불이 튀면서 김상욱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아마 내가 볼 때 총독을 살해하러 온 것 같아요. 암살하러. 총독을? 네,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고. 이러다가 이제 김상욱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점에 바로 이제 무대는 다시 북경과 천진으로 옮겨갑니다. 아, 갑자기 영어 이제. 맞다. 이제 이제 그 배경만 말씀드리면 드릴 테니까 예. 바로 이때 뭐냐면 약산에 고민이 있었어요. 김원봉에. 약산 김원봉 의열단 단장. 아까 몇 번 폭탄을 터뜨렸을 때 공통된 사건이 뭐였어요? 폭탄을 터뜨려서 불발. 그렇죠. 이 문제. 어, 약산 김원봉 선생 고민은 그거를 성공할 수 있는데 폭탄이 안 터져서 못 죽이니까 불발. 예. 그러니까 파괴력의 문제하고 그다음에 불량이 잘 생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김원봉. 예. 그래서 뭐냐 이제 뭐냐 우리가 아까 20년에 처음으로 예. 1차 암살하기 위해서 엄청 많은 무기를 반입하다 실패했잖아요. 예. 이제 다시 2차로 반입해야 되는데 예. 이제 질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반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김원봉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뭐냐면 약산 김원봉이 이탈리아 사람,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사람, 독일 사람 세 명의 폭파 전문가를 만나요. 예, 예. 만나서 각자 폭탄을 만들게 해봐. 해봤더니 독일 게 제일 나.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마음에 안 찬 거예요. 불안하다. 이렇게 해서 뭐냐, 진짜 잘 만들고 싶은데 고민인 거예요. 예. 이때 뭐냐면 바로 이태준이라는 의사를 알게 됩니다. 이태준이라는 네. 의사. 이분은 외몽고에 있었어요. 외몽고. 외몽고가 뭐예요? 몽고가지, 내몽고, 외몽고가 있잖아요. 아, 몽고요? 네, 네. 어, 그러니까 몽고. 굉장히 북쪽이죠. 외몽고. 네, 북경에 있던 이제 약산 김원봉이 외몽고에 이태준이라는 의사를 만나게 돼요. 네, 이 이태준 분은 아주 개인적 스토리가 많은 분인데, 예. 약산이 솔직히 이제 해서 이 이태준이라는 사람이 예. 북경으로 와요. 약산 만났어요. 의기투합을 해. 예. 그러니까 이태준 걱정 마. 내가 폭탄 전문가 알고 있어. 예. 누군데 하니까 헝가리 사람 마자르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예. 헝가리 마자르가 그래서 나오는구나. 예. 이 사람이 아. 저기 골륜 산맥 알죠? 말씀해 주시죠. 중국의 티베트 아주 좋죠. 예, 예, 예. 거기에 지금 뭐냐면 포로로 서 있다는 거예요. 헝가리 애국 청년인데. 예, 예. 이 친구를 내가 데려올 테니까 이 친구가 전문가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태준 그러니까 약산이 그럼 꼭 좀 데려와 달라. 예, 예. 해서 뭐냐면 이태준이 찾으러 갑니다. 그래서 마자를 만나요. 예, 예. 그래서 얘기를 해줍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태준 먼저 돌아오는데 예. 돌아오다가 이태준은 요시다라는 놈한테 죽어요. 아. 돌아오다가 정보가 센 거예요. 예, 이때 러시아 혁명이 있었잖아요. 예. 17년부터 예. 있으니까 혁명과 반혁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하필이면 반혁명군 소련 장 그 백군이죠. 예. 적군이 아니라 이 장군 진정으로 오게 된 거예요. 왔는데 여기 하필이면 그 밑에 일본의 요시다가 있는데 이 이태준을 알고 있는 놈이에요. 그래서 요시다에서 죽게 됩니다. 그 아무리 기다려도 약산 안 오잖아요. 이태준이. 안 와서 이제 포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뭐냐면 북경에서 웬 헝가리 놈이 이제 쫙 그 첩보가 다 깔리잖아요. 김원봉이라는 사람 잡습니다고 돌아다닌 거예요. 여간 식당. 아, 그 폭탄 전문가 그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김원봉 대장을 찾으러 다닌 거구나. 그러니까 김원봉을 만나게 해서 진짜 온 거예요. 마자르가. 오, 헝가리에서 날라온 네,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에서 이 사람이 비중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딱 만난 거예요. 예, 예. 감동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기토합한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김원봉이가 자금을 가지고서 예. 공장을 차리는 거예요. 그게 지하 공장을 차려요. 폭탄 제조 공장. 그렇죠. 예. 그래서 상해로 옵니다. 이제 이 마자르와 같이 상해로 와가지고 예. 바로 뭐냐면 비밀 공 양옥집을 하나 빌려가지고 예, 예. 그래서 비밀 공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동하라는 사람이 조수로 왜냐 폭탄 제조할 때 조수가 필요하잖아요. 예. 하고 신분 이장을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현계옥이라는 미모의 여성이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서양인의 부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영화에 나옵니다. 예. 연계옥이든가 연계순가 나와요. 네, 돼서 됩니다. 아까 기생 출신. 예. 네, 네, 한계옥. 예. 네, 한계옥이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제 쫙 해. 한데, 폭탄 재료 못 그려야 돼. 못 그러잖아요. 재료로는 그 당시에는 네. 어디서 수입을 했어요? 네, 미쓰이 상이라는 게 있었어요. 미쓰이 상의 가게가. 예. 거기서 그걸 파는 거예요. 일본인 가게 아니에요? 미쓰이 상이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조선인한테 안 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마자르가 가는 거죠. 아. 이거 아시면 이제 그 영화에서. 그 마자르가 왜 중요한지. 네. 마자르는 그 외국인이고 서양 사람이니까 네. 어떤 그 일본이나 이런 감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네. 폭탄 제조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다. 염초 이런 것들 안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폭탄 제조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약사는 또 뭐냐면 자, 뭐 이게 폭탄 터뜨릴 때 왜 터뜨리는지 설명이 없어. 우리 의열단이 네,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 어거에 대해서 조선 독립이라는 것이 내용을 선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써줄 만한 문장가가 필요한 거야. 예. 그 이 어열대를 넣어서도 지지해야 되잖아요. 예. 꼽다꼽다가 딱 한 분인 거야. 예. 그게 신채호 선생이에요. 아, 그때. 그래서 바로 신채호 선생을 만나러 약산에 김원봉이 올라가요, 북경으로. 그래서 쫙 여기니까 신채호 선생이야. 당연히 무장투쟁론자 아닙니까? 그렇죠. 어이, 내가 써줄게.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다시 모시고 상해로 옵니다. 네. 그래서 폭탄 제조하는 관계도 보여주고, 예. 다시 신채호 선생은 북경에 가서 뭐냐, 혁명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어열단 혁명, 우리나라에서 김이동리 선언서보다 더 뛰어나다는 조선혁명선언입니다. 천하의 명문이죠. 자, 그렇게 해서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을 쓰고 있잖아요. 예. 하고, 해서 수술 동안 약사는 다시 또 뭡니까? 폭탄 진행 과정을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상해에서 예. 마자리를 만난 거예요. 예. 어떻게 잘 되고 있냐? 이동화 조수하고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그럼 실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해 앞에 이거 황포탄이에요. 그래서 배 타고 나가요. 예. 배 타고 한 50리를 가면 섬이 안에 있어요. 예, 예. 그 섬에서 세 가지 종류의 폭탄을 실험하는 거예요. 예. 하나가 뭐냐면 그 암살용. 그다음에 그 건물 폭파용 뭐 그 파괴용. 파괴용. 그다음에 방화용. 어. 암살, 파괴, 방화. 방화. 세 가지 종류의 폭탄을 그 섬에서 폭파 실험하는 거예요. 예.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무렵 신채호 선생은 조선혁명선언이 완성돼. 그러니까 천하의 명문이죠. 근데 이거 말고 겁을 좀 줘야 될 게 있잖아요. 조선혁명선언은 민중 직접 혁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파괴의 대상이 누구고 암살대는 누구다. 그러면 이때 뭐냐 조선의 친일파들한테도 겁을 줘야 되겠죠. 그렇죠. 개가 천사를 길러주겠다. 예. 그래서 뭐냐면 따로 글을 하나 써요. 이제 이거는 아마 신채호 선생 쓴 거 아닌 것 같아요. 예. 그게 바로 조선 총독부 관공리에게. 조선 총독부 관공리에게. 관공님은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일본인도 있지만 예. 조선을 주요한 대상이죠. 그렇지. 니들 개가 천사라고 나와라. 아닙니다. 한마디로 조선 총독부에서 일하는 우리 예. 조선인들에게. 예. 글을 남겼구나. 야, 자, 그래서 이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한편의 국내에서는 김상옥 선생이 서울 한복판에서 400대 1로 격전을 벌일 때 예. 약사는 상해에서 북경을 예. 오가면서 폭탄을 준비해서 예. 대량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총알, 무기, 탄알까지 내게 만들어 놓은 예. 거예요. 그 김상옥이 끝날 때쯤 되니까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서 폭탄을 이제 수송하게 되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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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때부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 황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김희진이 등장하는 거예요. 황옥이라는 사람이 아까 그거 밀정, 예, 예. 대표적인 주인공이. 네. 송강호, 그니까. 송강호가 황옥 역이에요? 예, 예. 이놈이 이쪽 스파인지 이쪽 스파인지 모를 정도로. 네. 예. 자, 이렇게 되는 뭐냐, 이제 문제는 제일 큰 문제. 이게 총 하나가 아니라 대량의 암살용, 방화용, 파괴용 폭탄에다가 총에다가 그 다음에 탄약 150발 이상을 예. 대형 이 정도면 뭐냐면 이제 크게 한번 뒤집어 풀려고 한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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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거를 지금 뭐냐면 가지고 들어오려면 그 당시 어떻게 국내로 들어오려면 배는 예. 너무 어려우니까. 예, 예. 안동. 예. 안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안동이 바로 압록강 옆이잖아요. 예, 예. 건너면 신해주가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물 좀 마실게요. 아, 괜찮습니다. 예. 저도 그러면 뭐 재물에는 재떨이 제가 있네요. 예. 자, 그래서 넘겨오는 이 부분에서부터 이제 아, 이제 바로 이 밀정의 핵심 예, 이야기예요. 예, 예, 예. 이때 항옥 경부가 예. 북경 옆에 천진이 있어요. 서울로 치면 인천에 해당합니다. 예. 천진에 파견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항옥이라서 뭐 경기도 경찰부의 경부인데 독립노가 예. 많이 잡은 놈이에요. 예. 결국 우리나라 그 저기 나쁜 놈이죠. 민족 배신자였죠. 예. 예. 일단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면 하시모토라고 하는 예. 개성 경찰하고 개성 지역의 경찰하고 예. 함께 출장을 와요. 예. 출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루야마 경무국장의 특수 임무 하나를 받고 오는 거예요. 그 특수 임무가 뭐였죠? 종로 경찰서 폭파 사건이라든지 예. 뭐 이런 김상옥 건에 대해서 좀 조사를 제대로 해라. 그리고 이 배후에 어열단이 있으니까 어열단과 접선해 가지고 약사 이런 걸 체포하는 이런 것에 밀명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뭐냐면 사실은 스파이로 온 거예요. 밀정으로. 조선 총독부 경찰의 밀정으로. 조선 총독, 예. 고위급이. 그 고위급이 우열단에 예. 접근하려고. 그때 같이 들은 게 하시모도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보면 바로 이제 보면 송강호하고 함께 오는 아주 이렇게 아주 악질이 하나 있어요. 예, 송강호가 황옥역이고 옆에 개성에서 따라온 하시모토. 예. 네. 예. 아, 내일 개봉이라군요. 예,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데, 자, 여기서 뭐냐면, 이때, 약산 김홍은 국내에 이 물건을, 예. 폭발물 물건을 보내야 되는데, 예. 원래 김한이라는 사람하고 하는데, 김한이가 추적당하고 체포당하는 바람에, 예. 있는데 김시현이라는 분이 온 거예요. 김시현이라고. 김시현이 1차 판이 20년 3월 달에 그 시도했던 분 아니에요. 예. 영화에서 김우진, 예. 공유. 예. 예. 공유 역할이구나. 그러니까 김시현은 자기가 하겠다. 한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이 김시현은 황옥이 아는 사이고, 황옥은 이미 김시현이가 뭐라는 거 다 알고 있어. 예. 자,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황옥은, 예. 황옥은 공식적으로, 그러냐면 그 마오리야마 그 경무국장의 비밀 지령을 받고 의열단과 의열단을 일망타진하게 해서 약산과 접촉해서 잡아오는 임무를 받은 거예요. 예. 한편 김시현 선생은 예. 국내 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황옥을 이용하면 좋겠다. 이 경부니까 이 둘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가 서로 뭐냐면 두뇌플레이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뭐냐면 이 영화의 묘미가 있다. 아, 김시현은 황혁이 일본 경부라는 걸 알지만 서로 다 알죠. 이제. 얘는 또 의열단인 걸 알지만 서로가 필요로 했구나. 네, 필요한데. 그래서 문제는 김시현이 이 황혁 경부를 이용해서 폭탄을 설득을 해서 포섭을 해가지고 하면 들키지 않을 거 아니냐. 네. 그러면 서울까지 들어가면 대단한 성공 아니냐. 네. 도박이죠. 네. 이 부분에서 간이 황옥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되는 것이에요. 한편 황옥으로서는 서로 정치 아는데 자기를 포섭하려고 하는데 내가 포섭해서 정말 이 의열단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볼 것이냐 조선인답게 한국인답게 양심함 쓸 것이냐 아니면 이거 싹 몰래 끌고 가서 일망타진하는 걸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없잖아요. 중간을 생략하고 영화에서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예. 그렇게 하다가 어쨌든 황옥이 협력하기로 하는 거예요. 협력하는 예. 데서 약산 김문봉하고 아까 의열단 부장이라고 하는 부단장이라는 이종암. 이종암. 예. 예. 이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가지고 예. 그 전에 있다 하면 김시현 선생이 하면 이제 구호 삶았죠. 예, 황옥을. 예, 구호 예. 삶고 어느 정도 확신이 있으니까 만나게 했습니다. 예. 여기서 뭐냐면 이 약산이라는 분이, 예. 김호민이라는 분이 보통 연설할 때는 어눌한데, 예. 딱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밤새로 얘기한답니다. 아. 그러면 거의 다 술복이 된대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근데 이 영화하고는 다른데, 이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두 갈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서울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제 천지에서 만들어 천지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안동으로 가서, 예. 그 다음에 압록강 건너서 신호지로 들어오고 신호지에서 서울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자, 이 경로예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뭐냐면 처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신호지까지 오는 게 제일 어렵죠. 예. 왜냐하면 압록강을 건너야 돼요. 예. 그다음 두 번째 어려운 게 신호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게 어렵잖아요. 예. 이 두 단계예요. 예. 이때 뭐냐면 이제 이 꼭 알아야 될 게 이륭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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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치면 이륭 뭐라고 국제 오퍼상 무역회사. 예. 예, 쇼란 분이 있어요. 쇼. 이분도 이제서는 안 되죠. 이분은 아일랜드 사람이야.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아일랜드. 예예예. 예, 예. 이분이 임시정부 요인이에요. 아 그래요? 예. 바로 안동 지역에서 예. 무역하면서 뭐냐면 그 이륭양행에 예. 독립운동가들 지워주고. 연락 거점 해주고 하는 접선 지역이에요. 아. 그뿐 아니라 수많은 문서들이나 물건들을 이 무역회사니까 예. 국내로 또는 해외로 배송 발송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 그 뭐 정갈이나 이런 예. 중요 그렇죠. 서신 같은 것들을. 예. 거기에 뭐냐면 예, 예. 이제 폭탄이 다 이제 다 와 있는 거야. 이륭양행으로 무역상이니까 예. 폭탄이 예. 천진해서. 예. 근데 이거 찾으러 누가냐? 황옥이 찾으러 가는 거야. 아, 황옥이 이미 꼬시면 예. 일본 경부니까 그렇죠. 예. 가도 아무 이상 왜냐하면 황옥이가 어쨌든 그걸 가지고 넘어가야 되니까. 예. 근데 황옥 혼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유석경, 박기용 이 두 사람 붙여놓는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겉으로는 황옥의 요즘 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 이거 끈아불로 보이지만 예. 실제 감신이죠. 아.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쫙 안동, 경기도 경상도 안동이 아니라 중국의 안동을 가는 거예요. 네, 중국의 안동. 안동에만 이륭양행이 있잖아요. 예. 그럼 시오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거기 채용되는 사람이 있어요. 현지의 의열다운. 예. 기다리고 있었죠.
이 양반이 안 돼서 이릉양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근데 효가 볼 때 기가 막힌 거예요. 세상에 아마 조선인이지만 일본놈 경찰인데, 얘한테 폭탄을 주라니까? 레알? 이렇게 한 거죠. 정말? 믿어도 돼? 일본 군, 뭐, 딱 옷, 경, 그 옷을 입고 있는데, 얘한테 폭탄을 줘도 되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쇼라서 하면 고수잖아요. 오랫동안 해왔는데, 19년부터. 지하에 가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있냐, 이 사람? 그때 우리 단장님이, 그렇게 주면서도 갸웃갸웃 하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인계를 받아요. 자, 그다음 이제 안 들어서 신수 건너잖아요. 예, 예. 이게 영화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 영화에서 안 나오는 얘기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 예. 자, 하는데 이 신의주 철, 그러니까 그게 안목까지 철교잖아요. 예. 이거 어떻게 넘어가냐. 폭탄 그거 큰 무거운 거죠. 예, 그래서 그때는 방음호하고 관계없는 조선일보가 활약하는 거예요. 아, 그때는 처음에는 그걸 민족지였잖아요, 그래도. 그렇죠. 방음호가 집권하기 전에. 예, 그렇게 뭐냐면, 이때 뭐냐면. 그때는 조선일보 민족지였으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안동에 있는 조선일보 지국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신의제도 조선일보 지국이 있어요. 예. 양쪽 지국은 다 알잖아요. 예, 예. 이 두 분이 이제 활약하는 거예요. 아. 예. 그래서 뭐냐면, 이 양쪽 지국장들이. 예. 하는데, 이제 일단 뭐냐면 3월 8일 날. 예. 3월 8일 날 뭐냐면, 이제 홍종우, 백영무, 이혁 이 세 사람이. 들어오는데, 왜냐, 이거 정말로 이게 영화로 해도, 영화는 다르게 다르지만. 예. 철교를 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예. 주머니에 하나씩 폭탄을 넣어. 그 신주 철교를 넘을 때, 예. 왜요? 왜 주머니에 폭탄을 넣어요? 시름 삼수 없겠지, 뭐. 이제 오는데, 예. 혹시나? 어떻게든, 그쵸. 대량으로는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폭탄은 여섯 개지. 세 명이니까 주머니가 두 개잖아요. 예. 넣고서, 그 다음에 쭉 하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인력까지 넣고,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또 이제 대량으로 넘어와야 되잖아요. 예예. 예. 야 이거 아무래도 어렵거든. 이제 이게 말이 영화나 만들었다 할 때 폭탄 두 개 주머니에 넣고 앞에 기생 앞세우고 간다는 게 쉽지 않겠죠. 예. 이거 황옥이? 아니 이거는 황옥이 아니에요. 이거는 황옥이 아니에요. 예. 예.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일단 세 명 홍종우, 백영무, 이혁 이 세 사람이. 아, 이 사람이. 세 사람이 먼저 건너는 거예요. 먼저 건너고 그 다음에 이상이 없으면 황옥이. 예, 그다음 대량으로 가는 거죠. 대량으로 가는 예, 거구나.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 세 사람 폭탄 여섯 개 하고 그 다음에 앞에 인력에다가 예예. 밑에다가 네. 일부러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넘어갔어. 근데 네.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다 본 거야. 근데 꾀를 내야 되잖아. 이제 그 다음에 대량으로 가야 되잖아. 예, 예. 이게 쉽게 말하면 앞에는 선발대면 본진이잖아요. 이 본진에서 예. 이제 항옥도 있고 김시현도 있는 거예요. 항옥, 김시현, 홍종우 쫙 해서 여섯 명이에요. 예, 예. 이 여섯 명이 가는데 방법을 어떻게 할까 할 때 이 신문사 지국장들이 마치 그때가 무슨 신문사 지국 창설일이었대요. 요거 해서 기생파티 합시다. 그래서 기생파티를 드립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 지국에서? 네, 영화에는 안 나와요. 기생파티를 쫙 해가지고 진탕복에서로 그 주변에 그 경찰들을 일본 안동에서 안동 일본 그 항옥도 있고 주요 경찰들을 술을 다 먹여요? 주요 경찰 먹이는 게 아니고 항옥 경부를 포함해서 거기 이제 항옥 경부는 다 알잖아요 신분이 네, 이만 알잖아. 근데 남의 조선인들이 항옥 경부 아는 사람 좀 해가지고 같이 파티를 한 거야. 지국장 지국 그 장례비를 축하 파티로서 기생파티를 하는 거야. 네. 그 누가 봐도 술 처먹고 노르잖아요. 다 취했을 거 아니야. 저 사람이 무슨 의욕 투자할 걸 상상을 안 하겠죠. 게다가 한옥 경부고. 기생을 불러 가지고 온 거야. 신의주에서. 안동까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요. 앞에, 이제 그 다시 신의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황이 잘 났다. 저 한옥 경부도 출장 갔다가 마침 뭐냐면 안동 지국에 축하 파티 있는 것처럼. 일부러 그렇게 예. 했구나. 그렇게 해가지고 맨 앞에 기생들을 불러왔던 기생들을 앞에 인력까지 다 태워. 그 다음에 뒤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뭐예요? 술 취한 것처럼. 실제로 술 취했지. 술도 막 먹었겠죠. 그래서 신의주 철교를 건너니까, 한강신국과 국경수비대들이, 이거 자기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 항옥 경부인데다가, 마치 파토 출장 갔다 들어오는 길에. 지국 파티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건 또 항옥에 출장 갔다 들어온다고 해서 이미 마루야마 경부한테 다 보냈잖아요. 출장 보고서까지. 들어오는데, 마치 신의주 지국이, 안동 지국에서 파티가 있었고, 기생들 불러다가 놀았다. 그래서 놀다 이제 돌아가는 기다.
기생들은 신의주로 돌아와야 되고 한국은 국내로 다시 들어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건물이 없었던 거예요. 와. 그때 바로 이 기생들 인력거 밑에 폭탄을 촥 장착해서 기생들 인력거 예. 밑에 폭탄이 예, 예. 엄청난 예. 그렇게 들어온 게 뭐냐 폭탄이 20개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내관 6개, 그 다음에, 뭐, 권총 5정, 실탄 155발, 그 다음에, 네. 아까 말했던 조선 혁명선언, 한 거, 그 다음에, 조선 총독부 광공래에게 하는 그 경고서, 네. 700매. 네. 이거를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황옥하고 김시현하고 다 같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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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기생들 앞장세웠어요. 예. 그렇게 해서 황옥이 신해주서 또 자야 되잖아요. 피곤하니까. 예. 그게 신의주에 뭐냐 한성여관에다가 이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한성여관. 네, 그래서 예. 신의주에서 넣었어요. 다음에 신의주에서 서울로 보내야 되잖아요. 예, 예. 서울로 보낸다 말이죠. 착착 역까지는 잘 됐네. 예, 예. 예, 신의주에서 이제 서울까지만 예. 들어오면 되잖아요. 예. 폭탄과 예. 조선혁명선 선언서랑 뭐 이런 거. 예. 그래서 두 팀으로 나눠요. 또 황옥 팀하고 김시현 팀으로. 아 여기서 또. 예. 예. 그래서 황옥하고 유석현이는 예. 바로 뭐냐면 그. 그 아까 그 한성여관 있던 것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예. 경성에 조황 김사용하고 조황이라는 사람 집에 드디어 넣었어요. 예, 예. 성공한 거죠. 근데 김시현 팀이 남잖아요. 예. 이들은 뭐냐면 이들은 5명에서 4명이거든요. 등이 철도로 탁송을 해요. 탁송합니다. 수화물로 보내죠. 그럼 서울까지? 예. 오. 그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기차 타고 가잖아요. 예, 근데 예. 김시현 중간에 검문에 걸려. 중간에도 내려야 돼. 그래서 조사를 받고 하는 바에 그 다음날 늦게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다시 들어와서 이제 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해서 3월 13일 날 다 들어오게 된 거예요. 네, 예, 예. 들어왔는데 이게 밀정에 의해서 이때 밀정은 황옥 밀정이 아니라 의열단 단원 중에 한 놈이 밀고를 해버려요. 의열단 단원 중에 한 놈이 예. 폭탄이 서울로 들어왔다? 예. 야. 왜 김재진이라는 놈이 가명인데 예. 김재진이라는 놈이 그걸 누구한테 한 거야? 아... 지금 황옥은 경기도 경찰부잖아요, 경기도. 예. 근데 이 평안북도에 아주 악질 고등계 형사가 있었어요. 그게 김덕기야. 김덕기, 평안북도 예, 악덜. 예. 예. 친임의 사진도 나와요. 예, 김덕기, 친일파구나. 예. 아, 그래서 친일파 이상해. 아주 악질이에요. 악질이에요. 예. 예. 김덕기에게 그걸 찔리는 거예요, 김재진이가. 김재진이가? 예. 그게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안동에서 안동강 걸쳐서 신의주로 왔잖아요. 예, 예. 신의주 왔다가 뭐냐 한성여관에다 뒀다가 예. 그다음에 짐을 다시 부려가지고 신의주 일부를 남겨놓고 예. 그다음에 서울로 두 팀이 나왔잖아요. 예. 황옥팀과 김시현팀하고 팀이 왔는데 예. 정작 평안도 터져버린 거예요. 아, 김덕기가 왜, 알게 됐잖아요. 밀정이에요. 예. 스파이 변질한 놈이야. 김재질한 놈이야. 이렇게 해서 이미 들통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서울도 다 알려졌을 거 아니에요. 예, 이미 뭐 폭탄 들어올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이제 백미가 이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이 복잡한 게 영화에서 못하니까 이렇게 되면 황옥의 심정 요즘은 이미 뽀롱은 났는데 이미 들통은 났는데 데리고 온 죄는 있고 자 이러는 상황에서 얘기되는 거예요. 아 내가 오히려 의열단을 초토화시키고 뭐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거기 잘못했다. 여기서부터는 진실 게임이야. 아, 자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어떻게 돼요? 역사적 일단은 이렇게 돼요. 일단 평안도에서 그 일이 터져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황후는 그 사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알았을 게 뭐냐면 13일날 이제 김씨 들어오니까 황후가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느닷없이 이제 야 이러지 말고 송광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경찰서에 폭탄 몇 개 우리가 다 들고 가서 자수하는 식으로 하자. 납품하자고 얘기하면 자수 안 하겠어요. 김시현 딱 보니까 이런 두통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시현이가 아 이거 믿을 수 없구나 하고 아니면 뒤통수 맞았다. 해서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14일 날 황욱이 또 동생을 보내 김시현한테 피신하라고 너 잡으러 온다고. 아. 그러다가 피신하다가 결국 그 다음날 잡혀요. 15일날. 예. 그래서 전원이 다 잡혀. 아, 거기 예. 참가했던 서울로 예. 폭탄을 갖고 예. 13명이. 다 잡혀요? 네. 예. 그렇게 하니까 그 무기도 다 이제. 다 뺏겼고. 뺏겼죠. 유일하게 하나 안 뺏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조선총독부 소속 광공리에게 고함 있잖아요. 700장. 아까 그 우리나라 친일파 새끼들 그 일하는 거 경고성. 네. 그거는 황옥이 이경이라는 사람한테 줬어요. 일단은. 저때 이경이가 바로 우편 발송으로 해서 뭐냐면
각 도청하고 경찰서에 다 보냈어. 이거는 아, 전달된 거예요. 네. 자, 이것이 바로 황옥 사건이에요. 이 영화의 주된 사건이 황옥 사건이었어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역사학에서 황옥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때 바로 이분이 바로 김시현. 네. 왼쪽이에요? 코시염이. 코스염이 김시현. 예, 일단 다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외국같이, 외국인같이 보여요. 코시염을 길렀죠. 예. 어, 그럼 오른쪽이 황옥이에요? 예, 황옥입니다. 근데 경부인데 결국 둘 다 있으니까. 아, 다 같이. 자, 이렇게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의열 따른다는 당당하게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문제 황옥이 뭐냐? 나는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집어지는 거야, 스토리가. 아, 스토리가. 네. 나는 원래 마루야마 경무국장의 비밀 지시로서 바로 의열단이라든지 이거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간 거다. 갔는데 이들 일망타진하려면 지금 이 일진들은 요즘 메인이 아니다, 본진이 아니다. 아, 이들은 운반책이고 진짜 약상 김홍이 이제 폭 아, 암살 전문가들이 들어오면 그 한꺼번에 잡기 위해서 잡기 위해서 이런 그래서 나는 네. 위장으로 그쪽에 포섭이 되어가지고 이들 끌고 온 거다. 그래서 이 서울까지 끌고 와가지고 일망타진하려고 했는데 너네 때문에 망쳤다. 평안도 김덕기 이런 놈들이니 이것을 알면서도 공을 가로채기 위해서 먼저 사고치는 바람에 일부만 자기 진짜 알짜들은 못, 국내 못 들어서 못 잡게 됐다. 거물들은 못 잡았다. 나는 억울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경부에서 경시로 승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를 이렇게 몰다니 너무 분함이 나서 울어버린 거야. 법정에서. 네, 이렇게 또 열다리 뒤집어지죠. 법정에서. 당했구나 이 새끼한테. 네. 이렇게 되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예. 자, 그 문제는 이제 영화하고 다릅니다. 영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그 스포일이 되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재판을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영화에 안 나오는 얘기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황옥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 황옥도 결국 감옥에 갑니까? 네, 그래서 1924년에 예. 10년형을 받아요. 황옥이. 1924년 10년형? 예, 그 김신하고 똑같아요. 아, 예. 받았는데, 예. 장 계략하고 폐렴으로 보수, 형 집행정지를 받아요. 황옥이. 네, 그래서 예. 25년 12월 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1년 좀 넘게 살았죠. 1년 한 2개월 정도 살았는데. 네. 예. 그다 다시 3년 뒤에 또 예. 재수감이 돼. 왜요? 형 집행정지였는데 너 병 나섰구나. 아, 몸 괜찮아졌다 그랬고 예. 다시 재수감. 28년 올해 재수감 됐다가 29년 2월 달에. 예. 안 그러니까 또 이제 한 10개월 정도. 예. 다시 있다가 가출옥으로 나왔어요. 아, 또 가출옥. 그렇게 되면 또 한 2년 정도 산 거지, 어떻게. 자, 이게 바로 황옥 경부 사건이에요. 이 사람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선생님. 친일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아무튼 이거는 위혈단이 살아있어야지만. 자, 그러면 이제 황옥 경부에 대해서는 비밀은 모르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황옥 경부는, 이 비밀은 유래 황옥만 알겠죠? 그 진실은. 김시현도 알 수 있겠죠, 잘하면. 예. 어떤 가까이 있는. 근데 의혹단 나왔는데 감옥에서, 재판지에서 한국을 보고서 붕괴한 거죠. 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혹단 다는 기회도 훗날 해고에서 다 갈려요. 아. 예를 들면, 김지섭이라고 예. 도쿄에 가가지고 일본 일왕을 죽이려고 했던 분은 예. 한국의 도움으로 이렇게 체포를 면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법정 진술이 살아남기 위한 거짓 진술이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의혹단 단원이라고 얘기하면 한국이 더 많은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짓 증해서 마치 자기가 예, 의혈대 포섭된 것을 잠입인 것처럼 이야기 밀증으로 들어간 것처럼 얘기. 그러면 나머지 의혈단이 정말로 다 그 당할 수가 있으니까. 예예. 예. 이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학계는 대체로 이제 이중 플레이하다가 결과적으로 밀증 아니겠겠는 내린 견해가 좀 많고. 제가 개인적인 사견으로 볼 때는 네. 아무래도 폭탄 잔입이나 이런 것까지 결과를 보면 아무래도 의열단을 좀 도우려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을 제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한번 뒤져보시면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예. 한번 역사를 한번 재구성해 보십시오. 그것도 그러니까 영화를 보시고 한번 느껴보시고 영화도 굉장히 그때 그 문제를 고민하고 만든 거야.
그래갖고 이 신임의 사절이 지금 넣을 수 없죠. 왜냐하면 만에 하나 아닐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보류된 인물입니다. 보류된 인물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 그러면 질문이 이 1923년 배경에서 네. 이 황옥이나 이런 우열단 결국은 폭탄 다 터뜨리지 못하고 다 뺏겼잖아요. 네. 요 이후에 네. 김원봉 선생님이나 그런 활약이나 뭐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역사적으로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 다음에 이 의열투쟁은 26년까지 갑니다. 네, 나석주 선생에까지 물론 의열단 자체는 25년까지 가지만 그다음에 나석주 선생까지는 이제 심산 김창숙 선생이라는 분을 통해서 들어왔었는데 예, 예, 예. 나석주 어거까지가 이제 뭐냐면. 이 의열투쟁의 마지막이에요. 예. 그러다서는 의열단이 해체되는 게 아니고 예, 예. 29년쯤 되면 조직적 변화를 겪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35년이 되면 예. 9개 중국에 있는 9개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해서 민족혁명당을 만들어요. 1935년쯤. 예. 이게 의열단이 모체가 돼서 다른 정치단체를 합치지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에요. 이 지도자가 약산 김원봉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와 맞수였어요. 맞수였다가 42년도부터 임시정부에 참여해가지고 이 민족혁명당이 예. 임시정부의 야당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이끄는 한국독립당은 임시정부의 여당이야. 좀 온건파. 아니 그냥 여당. 여당. 임시정부에서 정부니까 예. 여야가 있어야 되니까 예. 여당 격이고 여기에 민족혁명의 야당 격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당 야당 했지만 열린내각이에요. 그러니까 약산 김홍우 선생은 국무부장 국방부 장관이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에. 오 진짜로? 예. 오. 그래서 42-43년도부터 44년까지 통합이 됩니다. 임시정부가. 좌우통합. 예. 그러니까 김원봉 선생은 시종 해방 때까지 싸워왔고 의열단도 단 한 번도 물러서지 않다가 민족혁명당이 되면서 바로 민족당의 모체가 되면서 일단 항상 먼저 민족통일정당이 나오면 언제든지 해체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어요. 실제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니까 해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압도적 다수였죠. 그 김원봉이 가장 지도자로 있었고 그러나 다른 정당도 있었어요. 예. 이렇게 해서 뭐냐면 임시정부의 요즘 국무부장 국방부 장관까지 하신 거예요. 이렇게 다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냐 의열단의 초기 활동이지. 예. 어쩌면 의열투쟁으로서는 전성기였던 시대. 아. 왜냐하면 26년부터는 예. 이 의열단 단원들이 어디로 가냐면 26년부터 황포군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황포군관학교. 네, 중국에 예. 장교석이 예. 거기다서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왜 암살에서 이제 군사로 가는 거예요. 아. 전쟁을 준비하러. 아. 약산 김홍우도 황포군관학교 제 4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보겠다면 많다. 근데 문제 이제 이 이야기에서 근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약산 김원봉은 어디까지 까메오예요. 그러니까 우정 출연하죠 이병헌이 이병헌 씨가. 선생님이 보실 때 우리나라 어떤 이런 독립의 역사, 무장 투쟁의 역사 이런 거 보실 때 진짜 아까우신 분들이 참 재조명해야 될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를 통해서 이번에 암살 때문에 김원봉 네. 선생님을 알게 됐고. 네. 이 영화를 통해서 또 뭐 김시현 선생님이나 밀정에 대해서 네. 오는데 너무나 진짜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분들이 많은데 뭐 네. 우리나라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 반성의 끝이 이 마지막 사진이에요. 아, 선생님, 여러분들 기막힌 사진 이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유시택. 여러분들 이 사진이 뭔지 아세요? 왼쪽 잘 보이진 않지만 이 사진 보면요. 이 어르신 손에 뭐 들고 있죠? 이게 총이에요, 총. 이게 총입니다, 총. 이게 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총이고, 잘 보시면. 총을 내리면서 여기 위, 얘가, 예, 여기가 이승만이에요. 요 위에서 연설하고 있는 사람이, 예, 요 연설하는 사람이 이승만이고, 요 밑에서 왼손잡이였나봐요. 예, 왼손잡이가 지금 총을 쏘려고 이거 진짜 이게 역사적인 이거 누가 찍었을까? 미국 CIC 방첩대가. 미국 CIC 방석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예, 요 이야기가 이제 김시현 선생의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거 요 내용 좀 얘기. 이게 여러분 뭐냐면요. 이게 이승만이를 암살하기 위해서 총을 이렇게 꺼내는 장면이에요. 근데 왜 안 죽었을까요? 예, 자, 건너뛰지 말고 좀 아, 예. 예. 스킵을 할 뻔했네요. 예. 예. 갑자기 하면 이게 일제 시대인 줄 알잖아요. 일제 시대.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황옥 같은 경우에는 예. 나중에 뭐냐면 그 해방 위에 반민특위가 들어섰을 때 예. 반민특위에 나가서 악실 고등계 경찰이었던
그 김태석 강욱 여사 체포했던 예. 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는 6.25 때 나쁘게 돼요. 그러고 나서 행적이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황옥 사건은 미스터리가 된 거예요. 아. 한편 유시현 선생은 이렇게 해서 또 나와서 또 독립운동 하다가 또 체포되고 해가지고 여러 번 체포돼요. 예. 그러다가 그 의열단 아니 그 변절자를 처단하기도 하고 예. 변절자를 처단하는 바에 감옥 가기도 하고 예. 해방을 감옥에서 맞은다. 아. 예, 그렇게 해서 뭐냐면 바로 경성 헌병대에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그래서 일제시대 총 15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여섯 번. 대단한 분이죠. 네. 근데 이분의 부인도 대단한 분이에요. 권애라라고 부인인데. 권애라. 예. 예. 이분 또 독립운동가예요. 우리가 네. 몰랐던 독립운동가 너무 많아요. 아들도 감옥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거예요. 아들도. 예. 그게 혁명가 집안이죠. 그렇게 해서 나온 다음에 김시현 선생은 네. 뭐 처음에 정치 활동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50년에 네.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52월달에 국회의원을 출마했어요. 예, 민주국민당으로 네. 당연히 당선되죠. 고향이 안동에서 네. 되었어요. 자, 근데 6.25 터져버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국회를 얼마 하지도 못하죠. 국회가 해산되니까 예. 결국은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냐 부산으로 다 피난 갔잖아요. 예, 예. 피난 갔을 때 이승만이 뭐 합니까? 한강 철교 뭐 늘 북진 통일 얘기하다가 예. 북진 통일 오히려 아니라 도망가기 바빴잖아요. 예. 근데 한강 철교 폭파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보도 연맹으로 수십만 명 죽였죠. 죽였죠. 그다음에 국민 방위군 사건으로 애꿎은 젊은이들 예. 굶겨 죽이고 얼려 죽였죠. 그다음에 게다가 그것도 부족해서 52년도에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해서 간접 선거인데 이걸 직접 선거로 바꾸기 위한 쿠데타를 하는 거예요. 예. 친이 쿠데타. 그래서 예. 위수령에서 선포하면서 국회의원들을 뭐 감옥에 헌병대로 끌고 가고 그랬어요. 이게 부산 정치 파동이에요. 독재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예. 이걸 보고 더 큰 것은 뭐냐. 49년도 6월달에 저도 백범 김구 시해 사건 있잖아요. 아, 백범 선생님 시해 사건. 예. 이 모든 걸 다 보신 거잖아요. 아.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67살이에요. 이때 나이가 저분이 진짜 예. 지금 봐도 할아버지 같아요. 예. 60을 지금 저때 저분은 유시대고 62살이고. 저때 62요? 예. 저 시대 60이면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도 왕 할아버지죠. 황갑이니까. 예. 예. 자, 여기서 김시현 선생이 이승만에서 분노가 끓은 거예요.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독립운동가를 죽였다는 거예요. 김구 선생님. 김구 선생은 이승만이 배우다. 사주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고요. 예. 예. 그게 저것을 의열단 규칙에 하면 죽여야 될 대상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애꿎은 사람 많이 죽게 만들었다. 보도연맹이나 국민방위군, 거창 양민 학살들, 뭐, 그 다음에 또 장기적으로 독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해서 동지를 규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옛날 동지 규합했는데 유시태라는 사람이. 바로 이 유시태도 바로 국내 운반할 때 국내에서 비용을 조달해서 친일파 집을 들어가서 돈을 탈취하다가 감옥에 가서 7년 동안 살았던 분이에요. 그래요. 네. 네. 이 두 사람의 의기가 투합하는 겁니다. 예. 김시현 씨랑 유시태. 예. 이때 뭐냐면 어찌됐건 간에 김시현 선생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근데 이날이 6월 25일이야. 예. 쉽게 말하면 6.25 2주년이야. 예. 그러니까 이승만이 이때 뭐냐면 북진 뭐 골기대 할 때예요. 나는 국회의원이니까 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시대한테 총을 구해줘요. 그래서 총 쏘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거 총이 새로운 총이니까. 예, 예.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김시현 선생이 자기 머리 안에다가 총을 수건에 사서 모자 안에 넣고 들어가는 거예요. 모자 안에다가. 그리고 유시대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67살, 62살, 최후의 의열단 투쟁인 거예요. 와. 이렇게 해서 뭐냐, 뒤에 김인석이 있잖아요. 예, 예. 그 제일 이승만 대통령하고 가깝죠. 이렇게 앉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단성이 올라가는 순간에, 와. 이 유시태가 총을 딱, 발에서 이제 해서 내리는 장면이에요. 세 발을 쏘는데 세 발 다 불발이 돼. 그리고 다 체포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한,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수도 있는 장면이네. 네. 우에서 이승만이가 연설하고 있고, 뒤에 네. 김인석에 있다가, 왼쪽에 유시태 선생님이 총을, 요 가까운 거리인데 못 맞췄어요? 못 맞춘 게 총알이 불발이 됐다니까. 세 발 다? 예. 네. 아, 딱, 아무것도 안 당한 거예요? 예. 네. 아, 참. 그래서 체포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사진이 2015년에 재미교포가 이제 공개하는 거예요. 미국식 방첩대가 찍었던 사진을. 그래서 그 역사의 순간을 알게 된 겁니다.
참나. 이렇게 함으로써 김지현 선생은 다시 또 감옥 가죠. 저 사주했다고? 그래서 7년 이상 또 감옥에 있었잖아요. 또... 52년이니까. 그래서 4.19 때 나오게 되는 거예요. 4.19 때? 4.19 때 나오죠. 4.19 때 나와서 다시 물어봤을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이승만을 못 죽인 게 한이다. 예. 그때 죽였더라면 예. 학생들이 4.19 때 죽지 않아도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때 만약에 이게 성공했다 그러면 4.19 때 학생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죽지 않았죠.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승만은 나중에라도 자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것만이. 저때 만약에 이승만이가 죽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이 친일의 역사도 어느 정도 정리도 할 수 있었을 테고. 예, 그런데 했다가 다시 5.19 때, 그래서 나왔잖아요. 다시 5.19 때 딱 일어나죠. 그래서 국회의원 신분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이제, 예, 83세로,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그래도 오래 사셨어요. 예, 감옥에 있는 세월이 너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니까 뭐냐면, 1대 때 15년 하고. 일정시대 때 15년. 하고 또 7년. 이승만 때 7년. 22년을, 83세 중에 22년이면 61세만 밖에서 사시고 나머지 22년을. 예. 근데 노년은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해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냐, 끝내. 독립유공자가 못 됐어요. 왜요? 이승만을 결격사유. 암살 미수사. 이승만에게 암살, 대한민국 이 박근혜 예. 정부에서 건국의 예. 뭐 건국의 그렇죠. 아버지를 만들라는 사람을 암살하려 했다가 그렇고 저런 독립운동을 했는데도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참 이분이 뭐냐면 명언을 남겼어요. 부인도 독립운동가잖아요. 권혜라 씨가. 권혜라 씨. 일제 때 그래서 감옥에서 아까 뭐냐면 이 사건 이후에 또 다른 예. 사건으로 들어갔다가 나올 때 다시 망명할 때 아내께서 몸조리 잘하십시오 하니까 나는 독립운동이 몸조리다 이렇게 했어요. 나의 섭생 비결은 독립운동이 나의 섭생이다. 그러니까 몸 건강 조심하십시오. 나의 건강 비결은 독립운동이다. 남편이 감옥 갈 때 와이프가 몸 건강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망명하러 갈 때. 망명하러 갈 때. 추락해서 나갈 때. 추락해서 나갈 때 또다시. 예. 나의 섭생은 독립운동이요. 그렇죠. 하여튼 이런 거죠. 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밀정의 이야기인데 이 영화 밀정은 바로 이 김시현을 주인공으로 다루기보다는 네. 이제 황옥경부를 주인공으로 다루죠. 황옥경부가 왜 그렇게 갈등을 겪고 그랬나 심리적인 묘사 그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 영화를 이번에 보실 때 이번 기회에 약상 김원봉 그의 동지들 그래서 김시현 우열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가시면 더 좋겠다. 예. 뭐 불멸의 신화 이런 분들을 앞에 두고 독립운동은 별 볼일 없었다고 이야기하는 오늘날 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 수구들 그것이 8.15 때 거침없이 나오는 이 나라 이 김희재 같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진짜 땅을 칠 일이네. 네. 이런 의열단에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 아깝지 않게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이런 희생하셨던 분들을 오히려 이제는 이런 독립의 역사마저 없애려는 박근혜 정부의 이런 건국절 법제정 운동 이거에 대해서 일부 오늘 박한영 실장님과 예, 건국절 법제화의 음모에 대해서 일부는 얘기를 했고 2부는 영화 밀정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 역사적인 예, 배경을 오늘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아, 너무 민국 몇해라고 하는데 아까 48년이 민국 30년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계산하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시현 선생님이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의 독립운동 식민지 역사 박물관 한마디로 친일의 역사를 증거하고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속하는 이 식민지 역사 박물관 모금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예 오늘 여러분들 우리 박한중 시장님 거의 3시간 동안 그렇구나. 예, 거의 어떻게 파파이스나 이런 데 나오시면 거의 한 30분 이 정도밖에 못하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녁 식사도 안 하시고 3시간을 여러분들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점심도 안 먹었어요. 제가 예. 맛있는 거 너무 여러분들 고생하신 우리 박한 선생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